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자신이 대표 발의에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민주유공자 예호에 관한 법률안. 여기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의, 운동 과정에서 사망 등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가를 바라면 안 되는가라고 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우원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화 운동 등으로 그 피해나 상처가 평생 남게 된 분들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예우하자는데 이 논란이 벌어진 것 자체가 이해가 잘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우원식 의원이 지난달 2 3일 대표 발의를 했고. 우상호, 인재근, 윤미향 의원 등과 친연무소속 의원 등 20여 명이 참석, 참여했습니다. 어, 내용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학, 학비, 그리고 취업과 어, 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식은 법안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관련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중에 사망이나 행방불명 또는 상해자 중장의 판정을 받은 분들, 가운데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 때 한일 회담 반대 투쟁 그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로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예후 수준은 5.18 보상법에 정한 수준으로 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5.18 보상법에 맞춰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원식은 일부 보수 언론에서 운동권 셀프 특패, 특혜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엉터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특혜를 준게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800명이 약간 넘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이게? 어, 그동안 그동안 이런 재택,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뭐 다쳤거나 사망했거나 행방불명을 했다고 해서 그 어, 자녀들에게 이런 식으로 어, 혜택을 주면 이게 바로 터키가 어, 아닙니까? 그리고 800여 명이 에, 약간 넘기 때문에 많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까? 800여 명. 5.18 민주화 운동 보상도 처음에는 적은 숫자가 있지만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보상과 뭐 이런 그 심사도 이거 국가보훈처 등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광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광주시에서 뭐 학계 등등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심사도 하고 광주시의 이 말하자면은 자체 행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8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800여 명이 나중에 1000명, 8000명 뭐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민주화 운동 자체가 이게 무슨 큰 보상을 바라고 하, 했을 건가? 어? 자, 그렇다면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누타 이야기하지만 산업화 운동도 더 커였다, 큰 거였다. 민주화보다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대한민국을 절대 빈곤, 가난에서 깨우친 사람들, 가난을 극복했던 사람들, 수출을 많이 했던 사람들, 뭐 이렇게 산업 도로를 놓고 고속도로를 놓다가 죄를 입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그러면 해주지 않는가? 왜 해주지 않는가? 응?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민주화도 있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 분야에도 왜 특별 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해주지 않나 묻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려대 운동권 출신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이 법률 안에 대해서도 나도 민주화 운동 출신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과도한 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욱은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 국민은 법률을 이용해서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 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청의 시도로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민주화 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데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포함해서 스스로가 민주화 운동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같은 편에 있는 민주화 세력들에게 뭐, 학교, 입학 문제, 그 다음에 취업, 그리고 은행 대출 뭐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자 하는 것 자체가 어, 스스로가 하는 셀프 셀프 입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원식은 이원욱의 이 비판에 대해서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은, 얻은 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해서 국회의원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한번 반문해 보기 바란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서 희생한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어떤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옳은 일인가. 그러니까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 지원해 주자. 특혜를 주자 하는 건 다른 거죠. 법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어, 이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거, 어, 가 굉장히 이 애매합니다.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가. 그리고 모든 걸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다 민주화 운동하다가 그랬다. 지금 386, 586 세대들이 대부분 다, 어, 민주화 운동. 심지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또 시위하고 폭력 행사를 하더라도 그 전부 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민주화운동이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만병통치약입니까? 자, 이런 식의 민주화운동을 빙자해서 또 다른 특권층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거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독권을또 만드는 거다 보고 있는데, 이 우원식은 민주화 운동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그중에 특별하게 희생당한 분들에게 대해 평가하고 합당한 예우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독권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판하고 있는데도 지금 우원식은 자기 주장을 계속 굽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는 그 자녀에게 중고교와 대학 등의 수업력 전액 지원하고 이들이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취직할 경우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는 내용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경우에는 이들이 입학 의사를 밝히면 학교는 입학증원의 3%에서 6% 범위 내에서 이들을 입학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특권증 아닙니까? 지금, 어, 입학하는데 얼마나 많은 학부모, 학생들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민주화 어, 자녀, 운동했다는 그 자녀라고 해서 지금, 어, 민간기업에 취직할 경우는 10%. 그죠? 중고교 경우는, 어, 입학증원에 3에서 6% 내에서 입학시킨다. 어, 이러면, 이걸 바라보고 하진 않았을 텐데,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자기 세대에서 신념과 가치를 가지고 어, 말하자면 투쟁을 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음, 계속해서 이 세습되는 거다. 이게 새로운 귀족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특권 계급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금 비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도 이들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마치 장애인 의무 채용하듯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의료지원이나 장기 저금리 대출 또는 양육, 어, 양로, 요양 지원 등도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순국선열, 그리고 애국지사의 유족에게만 제공되는 특혜를 민주화 운동 유공자에게도 가족에게도 똑같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 이건 어, 새로운 특권 반칙 만드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어, 지금, 이, 운동권 세력들은 자기들 이익밖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만. 어? 그러면 똑같은 규모로 산업화 세대들, 그 외에 우리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희생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그냥 민주화, 민주화, 평생 민주화만 떠들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같다 민주화. 그러니까, 특별하게, 민주화 운동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특별한 자기 직업을 갖지 않은 사람들. 민주화 운동 했다면서, 그 정치권에 나와서, 배회하다가, 배치도 달고, 또 뭐, 공기업으로, 사장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그걸 평생의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자기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후세들에게도, 이걸, 어, 물려줘서, 계속해서 세습시키자는 것이 아닌가. 이게 바로 현대판 음서 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건 공정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정, 정의, 평등해야 되는데 이 정부, 이 정권 들어서서 정말 운동권 세력들이 딱 잡고 보니까 불공정과 특혜를 일반적으로 일반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